잘 지내셨나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시간은요,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던 곰탕의 라면 정말로 맛있는가 시간인데요. 사실 이게 논란이 되었던 건 애터미가 한 광고 때문입니다. 일단은 자료화면 보시죠. 여기까지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라면이에요? 그냥 라면이 아니야. 이거 감자 라면이야. 와, 또 내가 맛있는 것도 해줘야지. 냄새 진짜 죽이는데요? 그럼 나 여기다 곰탕도 넣었는데. 와, 다 됐으니까 네, 저희 가서 앉아서 좀 쉬고 있어. 와, 너무 잘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런 광고를 어떻게 만들지? 아, 진짜 이 광고 만드신 PD님은 상을 받아야 되겠어요. 라고 PD님 적어놓으셨는데 이런 거를 왜 적어놨는지 1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검증하러 나왔습니다. 재료부터 하나씩 보여드리자면요, 착한 곰탕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정말 착한지는 나중에 확인해 보겠고, 여기 보시면 또 감자 라면, 오늘의 라면 살이고, 대파들 4조각 정도 준비했고요. 청양고추, 이것만 챙겨서 제가 한번 검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맑아! 비주얼은요, 살짝 인스턴트 라면에서 약간 건강이 더해진 색깔? 이렇게 말하면 모르시니까 일단 맛으로 좀 표현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아신 그 라면 맛이 아니에요. 사골 국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진하고요, 약간 끝맛에서 깊은 맛까지 나는 그런 맛? 사골맛 플러스 곰탕맛 플러스 매콤한 맛? 면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은 사실 면이 생명이거든요. 일단 저는 분말 스프를 다 넣었는데, 다 넣어도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만약에 밥만 넣는다고 하시면은 옆에 대파랑 청양고추가 같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언니, 이거 진짜 맛있는데 어떻게 곰탕에 라면을 넣는데 맛있지? 곰탕에 라면 정말로 맛있는가? 제가 검증해보니까 여러분, 정말 맛있습니다. 이 착한 라면에는 착한 이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MSG가 없고요. 또 라면 사리도 감자 사리이기 때문에 건강에도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어서 드셔보시고요, 댓글에 후기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또한 애터미 제품을 이용해서 음식 레시피가 있으시다면 그것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땡큐. 자, 모든 주방이 애터미로 가득 찰 때까지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Let's get it!